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면 잼7 발사 1주년을 맞이합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잼7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성질 급한 천문학자들은 벌써 잼7의 그 다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지름 2.4m 크기의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잼7은 금으로 코팅한 18개의 조각 거울을 모두 모아서 총 6.5m 크기의 더 커다란 거울을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 또 다시 발표된 그 다음 우주망원경 계획은 거울의 전체 지름이 무려 12m에 달합니다. 잼7의 거의 2배 가까운 크기이죠. 2034년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망원경의 이름은 이름하여 칼 세이건 천문대, 칼 세이건 옵저베토리입니다. 바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주문제연자 타임즈, 잼7이 올라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벌써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주의 기원과 탄생 못지않게 이제 인류에게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우주에 과연 우리뿐일까 하는 질문이죠. 그 답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지난 30년간 태양계 바깥 외계 행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벌써 5,200개를 돌파했죠. 아직까진 확실치 않지만 외계 행성으로 의심되는 후보 천체까지 생각하면 무려 수만 개 달합니다. 그 중엔 당장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헤비터블 지구형 행성도 50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외계 행성 탐색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외계 행성 자체의 실제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외계 행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어두워지거나 미세하게 요동치는 중심 별빛의 변화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외계 행성 자체 모습을 관측한 것은 아니죠. 외계 행성을 직접 찍는 것이 어려운 건 중심 별에 비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밝은 별빛 주변에 파묻혀서 외계 행성의 모습을 선명하게 찍는 건 더욱 어렵죠. 이를 위해선 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고 또 더 작은 것까지 분해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이 집광력과 분해능을 모두 키우려면 더 커다란 거울을 써야 하죠. 잼7 허블보다 두세 배 더 거대한 거울을 달고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잼7은 350광년 거리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보다 두 배 더 큰 밝은 별 HIP-6541의 곁에서 외계 행성의 모습을 직접 촬영했죠. 물론 이 관측 역시 목성의 8배 수준으로 더 무겁고 덩치 큰 가스행성이었기에 가능한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류가 진짜로 찾고 싶은 건 지구처럼 작은 암석행성들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행성을 관측하는 건 지금의 잼7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관측입니다. 게다가 별 대부분은 우리 태양계처럼 주변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 행성을 함께 거느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주변에 7개 외계 행성이 한꺼번에 발견된 트라피스트1이 있습니다. 이처럼 별 주변 좁은 범위 안에 외계 행성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함께 궤도를 돌고 있다면 이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는 건 더욱 어려워지죠. 이 까다로운 관측을 해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또 다시 더 거대한 새로운 망원경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잼셉의 두 배나 되는 12m 크기의 거울로 이루어진 칼 세이건 천문대이죠. 참고로 칼 세이건 우주망원경이 아니라 칼 세이건 천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달랑 망원경 하나라기보단 사실상 천문대 하나가 통째로 우주에 떠있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가능하다면 칼 세이건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2034년 이 놀라운 망원경을 발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거울의 전체 크기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번 잼셉과 마찬가지로 더 작은 육각형의 조각 거울을 모아서 하나의 큰 거울을 구성합니다. 칼 세이건 천문대의 주경은 총 36조각의 거울로 이루어집니다. 계획에 따르면 칼 세이건 천문대는 제임스 웹처럼 적외선을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허블 망원경처럼 다시 가시광선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덕분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더 가까운 실제 칼라 이미지로 머나먼 외계 행성의 진짜 모습을 찍을 수 있게 되죠. 허블 망원경보다 5배가량 더 큰 거울을 달기 때문에 허블보다 5배는 더 높은 놀라운 분해능으로 외계 행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광년 거리에 떨어진 태양과 비슷한 별 사냥개자리 베타별 카라에서 칼 세이건 천문대와 동일한 성능의 망원경으로 우리 태양계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볼까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의 모습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보고서에 담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단 하루 동안의 노출만으로도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덩치 큰 토성과 목성뿐 아니라 태양에 훨씬 바짝 붙어있고 크기도 더 작은 지구, 금성, 화성까지도 어렴풋하게나마 찍을 수 있죠.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서 태양 주변을 둥글게 엇싸고 있는 소행성과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먼지띠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의 거울이 더 커질수록 더 먼 거리에 있는 더 많은 외계 행성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모델로 비교한 결과 천문학자들은 12m 크기의 망원경이 실제로 올라간다면 해마다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법한 작은 암석 행성을 최소 25개에서 최대 80개까지 직접 찍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설령 칼 세이건 천문대가 올라가더라도 외계 행성 표면의 대륙과 바다까지를 선명하게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외계 행성은 그저 흐릿한 점으로 보이겠죠. 마치 태양계를 벗어나던 보이저가 촬영했던 우리 지구의 모습, 창백한 푸른 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외계 행성의 그 작고 희미한 얼룩 속에는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학적인 징후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이 살고 있을 숲과 바다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얼룩 속 외계 행성의 대기권에 퍼져있는 외계 생명체의 숨결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첫 아이디어가 나왔던 건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당장은 실현할 수 없는 공상일 뿐이었죠. 그 공상이 현실이 되기까지 무려 3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임스 웹의 두 배나 되는 더 거대한 망원경을 앞으로 불과 10년 뒤에 실현시키겠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다음 망원경을 위한 모든 기술적인 테스트를 이번 제임스 웹을 통해서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칼 세이건 천문대도 제임스 웹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 조각 거울을 모아서 하나의 매끈한 주경을 완성하고 접었던 거울과 태양빛 차단막을 우주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펼쳐야 하죠. 이 모든 복잡한 공학적인 테스트를 이미 제임스 웹과 함께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긴 기다림 끝에 이 어려운 과제를 단 첫 번째 시도만에 완벽하게 해냈죠. 제임스 웹의 성공은 단순히 제임스 웹 자체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제임스 웹 스타일의 미래 망원경들도 더 빠르게 실현될 거란 희망을 주고 있죠. 어쩌면 이제 제임스 웹을 기점으로 인류가 생각하는 망원경의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시대가 흐르면서 기차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육중한 디젤 기관차에서 날렵하고 뾰족한 고속철도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아직 우린 망원경 하면 두꺼운 깡통 모양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먼 미래엔 망원경 하면 마치 제임스 웹처럼 거대한 돛담배 모양이 더 익숙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95년 페가수스 자리 방향에서 최초로 태양과 같은 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되었던 바로 그 발견이죠. 참 절묘하게도 바로 그 다음에 1996년 칼 세이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살아 생전 꼭 외계 행성의 존재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최대한 죽음을 미루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칼 세이건의 아내 앤드리안의 인터뷰에 따르면 죽기 직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칼 세이건도 이 발견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당시의 첫 발견 이후 인류가 앞으로 더 많은 외계 행성들을 꾸준히 발견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고민하는 분야는 오랫동안 그저 SF 같은 망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은 외계 생명체를 아주 진지한 과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렇게 우주 생물학, 어스트로바이올로지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칼 세이건은 죽기 직전 외계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인류가 그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눈을 감았죠. 이 다행스러운 사실이 그나마 우리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 인류는 케플로즈 망원경, 테스, 그리고 이젠 제임스 웹을 통해서 더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관측해오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도 인류가 이렇게나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될 거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얼마나 다양한 환경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제임스 웹으로 직접 촬영까지 성공한 외계 행성의 이미지까지 볼 수 있었다면 칼 세이건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비록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칼 세이건은 오래전 별먼지가 되어서 우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탄생 100주년이 되었을 때 외계 생명체와 우주에 대한 그의 열망을 계승한 우주망원경 칼 세이건이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로 가게 될 겁니다. 부디 멀지 않은 미래 칼 세이건 천문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주먼지 연자 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